그래서 지원이 CA 22에서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여러 가지 물건, 가까이 있는 물건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를 여러 개 묶고 다 파는데 가까이 있는 물건이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좀 다르죠? 네. 어떤 점이 달라요? 청소 같으면 한 개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개. 그렇죠. 여러 개 가까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가 상대방인지 물어보는 표현과 답변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볼 수 있을까? Are these 한번 써볼까? These. 어, 아니야? 아, 맞는데? 맞네. You are. Gloves. GL. Glove. O. Glove. B. V. E. E. 됐어? 와우. 맞다. Are these your gloves? 그렇죠. 오, 지원이 엄청 늘었어.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그렇죠. Are these your gloves? These your gloves? 볼륨을 좀 조절해야 되겠네.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표현. 여기 밑에다가 뭐 쓸 것 같아요? These are your gloves. Your 다시 한번 읽어줘. Gloves. 이거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왜요? 아, these are your gloves. 네, 다시 읽어야 되겠다. 왜요? 지금 무슨 느낌이 드나? 이것은 너의 장갑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것은 너의 장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These are your gloves. These are your gloves. These are your gloves. These ar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Okay.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부터 설명할 것 같아요? These요. 그렇죠. These부터 설명하겠죠. 일단 these의 뜻은 이것들. 그렇죠. 이거야. 이것들이란 뜻이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것들은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만 길어봤자 they? 그렇죠. 얘는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they. 왜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 they가 되냐? they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것들 그들, 그 사람들 이런 뜻 여러 개일 때 앞만 길어봤자 하면 they입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해볼거야. 남자 한 명은 앞만 길어봤자 하면 he죠. 여자 한 명은 앞만 길어봤자 하면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한 개 앞만 길어봤자 하면 it이죠. 얘들의 공통점이 있어. he, she, it의 공통점은 be 동사 am, is, are 중에 누구랑 같이 놀아? is요. he is, she is, it is 하죠. 그렇죠. 얘들은 is랑 같이 놀죠. 근데 they는 누구랑 놀아요? Are. 그렇죠. They am도 아니고 they is도 아니고 they are죠. 그러니까 these도 these가 they하고 똑같은 식으로 앞만 길어봤자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뭐도 아니고 am도 아니고 is도 아니고 are. These are. 오케이. 그 다음에 be 동사 are 사용된 건 알겠는데 be 동사의 뜻 뭐 중에 있다 중에서 지금 your gloves가 뒤에 있죠. Your gloves의 뜻은 너는 장갑이야. 너의 근데 장갑은 우리가 왼쪽하고 오른쪽이 두 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장갑들이라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장갑 두 개였으니까 애초에 가까이 있는 물건이 두 개 이상이었던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this를 쓸 수가 없었던 거야. 네. 됐을까? 그래서 묻지 않는 표현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것 누가 이것들이 다 너의 장갑들이다. 이것들은 네 장갑이다. T
These are your gloves. 근데 얘를 물음표로 바꿔주고 싶죠. 그러니까 얘 녀석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장갑들이니?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됐습니까? 자, 어제 했던 거 하나 더 확인해 볼 건데요. 여기 I를 썼어. 네. 그쵸? 네. 그러면 여기다 그 옆에는 my를 썼고 여기는 me를 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you를 썼어. 네. 그러면 여기는 뭘 쓸까? your? 그렇지, your를 쓰면 되겠지? 네. 그렇죠? 여기는 뭐 쓸까? me니까 are 아니라 are는 그런 뜻이 아니죠. 자, 그럼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여기다 써야 돼요? 뭐지? 자, 요렇게 공통점은 뭐예요? 나죠, 나. 그쵸? 근데 각각의 차이점은 얘는, 이거야? 잠깐만. 얘는 나는 내가 해서 지난 시간에 했어.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어. 됐습니까? 아, 너가의 뜻이 뭐였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나의. 나의지.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 다음에 얘 뜻이 뭐니까? 나. 나요. 그냥 나, 여기 나는 다 있는데. 네. 그냥 나만 쓸 거야, 여기? 네, 나 아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거 읽어보세요. You like me. 그니까 무슨 뜻이었어? 나는 영어의 시작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땅콩처럼 돼 있다고 했어? 누구? 아, 누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you가 있고 뭐뭐 한다라는 표현에 하다시 do, like가 있어. 그럼 이건 you like가 you like부터 우리말로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누가? 누가? 네가. 다? 다.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네가 좋아한다. 나가? 아닌데? 뭐지? 나를. 비슷한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왔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you는 무슨 뜻으로 써 있는 거야 지금? 누구? 네가. 아.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Your는 너의. 그러면 여기는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써야 돼? 나의? 아, 너를. 너를이 영어로 뭐였어? Your. 아, your가 너를이었어? 아, you. 지난 시간에 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했죠? 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내가 너를 좋아해요. 영어는 누가 다부터 시작했는데 있죠. 내가 I like 여기 너를 이란 뜻을 가진 말을 쓰면 되겠네. I like you.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다 했어. 뭐가 다르지? 아, 뭐가 여기, 다르냐고. 어, 얘는 아, 찾았어요. 뭐. 여기다 대부자인데 여기 소부자예요. 와, 나 찾았다. 얘는 누가다 만드는 자리에 있고요. 얘는 누가 다 뒤에 있죠. 내가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좋아해, 너의 좋아해, 너를 좋아해. 나를 사랑해. 이거 듣죠? 애기입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she를 적었어. she. 여기다 뭘 적어야 될까? 아니면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을 넣어야 될까? 몰라요. 비동사? 자. I, my, me 했어. 네. You 했어. 네. 뜻을 우리말로 얘기해 줄까? 네. 나는 나의 나를. 너는 너의 너를. 그럼 이거는? 너를? She가 너를이란 뜻이야? 아, 그녀. 그녀만 하면 안 된다 했다니까. 지금 여기에 얘가 중요하다니까, 지금. 네. She가 무슨 뜻이야? 그녀는?
뭐라고? 아, 그녀의? 그녀의야? 아니요. 누가 다 만드는 자리에 오는 게 제일 첫 번째 쓰는 거 아니야? 누가?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여기는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써야 될 차례야? 너를? 답답해 죽겠네. 지금 여기에 너는 다 했다. 여기에 너라는 뜻을 가진 말, 나라는 뜻을 가진 말 여기 다 했어. 근데 조금씩 달라. 나 는이고, 나의고, 나를이고, 너 는, 너의, 너를. 여기에 she의 뜻이 그녀 는이야. 그녀 는이나 그녀가가 똑같기 때문에 그녀 는이라 할게. 그러면 여기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쓸 자리냐고. 얘를 봐봐, 얘를. 아, your. 얘가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your?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 뭐? 너의. 아, 답답해야 되겠네. 아, 그녀의가 뭐냐고요? She, your. 맞나? 아, she. Her. He, her. 여기는 우리말로 무슨 말,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쓸 차례예요. 아이? 우리말로 얘기하라고요. 우리말로. 나를은 여기 썼고요. 너를 여기 썼고요. 그럼 여기는 우리말로 무슨 말,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쓸 자리냐고요. 나, 우리. 아이고 답답하다. 아, 그녀를. 이 뭐냐고요, 영어로. She, her? Her. Her. 그럼 her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 그녀의. 이게 나의라며. 너의라며. 그럼 얘는 그녀의겠네. 그녀의. 근데 얘가 똑같이 생겼는데 발음도 똑같은데 무슨 뜻도 있단 말이야. 얘가 그녀의라는 뜻도 있고 또 뭐? 그녀를. 그녀를이라는 뜻도 있다고요. 아, 헷갈린다. 자, 여기다 이번엔 he를 썼어. 여기에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쓸 차례야. 그를? 이게 무슨 뜻인데? 그녀의. 그럼 여기는? 그녀의. 아, 그의? 그의가 뭐냐고요? 아, 뭐지? 헐. 아, 뭐야? His. His. 아, 뭐예요? 그의. 여기는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쓸 차례야. 아, 그를. 이게 영어로 뭐라고 뭐냐고요? His. Him. Him. I. I. My. My. Me. Me. You. You. Your. Your. You. She. She.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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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e. His. His. Him. Him. You like. 무슨 뜻일까? 너, 누가 너라는 뜻일까? 누가 다 자리에 있네. 너가 다 좋아한다. 그녀가 다 좋아한다? 아닌데. 그녀가, 아, 그녀가 좋아한대요. 여기에 누가 써 있는데? 아, 그러네. 너가 좋아한다. 아. 얘 무슨 뜻일까? 네가 좋아한다라는 말 뒤에 있는 her는. 그녀를? 그녀의를 좋아해요? 아, 그녀를. 그 다음에 you like her dog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녀를 바가지라는 뜻일까? 누가 더? 너...
그녀를 두고 너가 좋아한다. 그녀를 아 그녀의 도그. 그녀의 강아지. 와 맞췄다. Here가 아니고 her라고요. Her. 아 her. 얘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헷갈려요. 얘는 그녀를이고요. 왜냐하면 뒤에 이름씨가 없잖아요. 그녀의를 좋아하겠냐? 그녀를 좋아하겠냐? 그녀를 강아지를 좋아하겠냐? 그녀의 강아지를 좋아하겠냐? 그녀의! 얘는 똑같이, 둘이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에 있는 You like her 할 때 her는 그녀를 이란 뜻이고 You like her dog 할 때 her는 그녀의 이란 뜻이라고요. 만약에 네가 나의 강아지를 좋아하면 네가 나의 강아지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 네가 나의 강아지를 아, 좋아한다. You like my dog. 그렇죠. You like my dog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그의 개를 좋아한다면. 네? 네가 그의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그의 아 그러니까 his. You like his dog. 됐습니까? 네. 네가 너의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네가 너의 강아지를 너 You like your dog? 아,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I 쓸자리가 있고 My 쓸자리가 있고 Me 쓸자리가 있고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네. 제일 여기에 이 자리에 누가 뭐뭐 한다 라는 표현할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누구의 물건인지 얘기할 땐 여기 있는 거야 전부 다. 네.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이라 뜻일 땐 여기 있는 것들이야. 네. 됐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슬슬 익히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장갑이 여러 개 있는데 상대방의 것인지 묻고 싶으니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맞으면 yes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no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네. 그런데 대답할 때 자, these를 안만 길어봤자면 뭐가 되니까? 데이가 되니까 대답하는 말에 바로 그 녀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해야 되겠죠, 우리들 하듯이. 그래서 Yes, they are. My? 오. My gloves. 오케이. 지난 시간 했는 거 다 잘하네. Yes, they are. My? Gloves.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야 지금? Are these your? Are these your gloves? Gloves라고 물어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장갑들이니?라고 물어봤더니 맞으니까 일단 yes라고 한 다음에 these를 안만 길어봤자 they로 바꿨죠. 얘랑 결국 또 거의 똑같은 거야. 거의 똑같은 거. 예, 90%. 다만 얘는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있는 여러 개고요. 얘는 그런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는지 뭔지에 대한 느낌은 사라졌어. 왜?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것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묻지 않는 말이니까 이 자리로 오고 있죠, 이 자리로.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왔죠. 됐습니까? 그리고 너의라는 뜻을 갖고 있던 your는 나의라는 뜻으로 바뀌는 게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여러 개의 위험한 물건이야? 위험하지 않은 물건이야? 위험한. 아, 장갑 위험하죠. 잘못하면 물리죠. Yes, they are. 계속해서 이것들은 너의 양말이니. 양말도 오른쪽, 왼쪽 두 개 있죠?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Are these? 그렇죠. Are these? You are. 얘도 왜 여기 쳐봤어? 야, 너 이리 와, 이 자식아. 웃긴 놈이다, 너. 아, 뭐지요? Are these? 안 찢어진다. 아, 까비. You are. You are. So. Socks. 아,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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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ks 어떻게 써요? SK. SK. O, SE. O, SE. S.
S. 아, 아 잘못했다. 스코시즈야, 스코시즈. 아, 아니요, 뭐가 잘못했어요. 스코시즈야.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요. 많이 잘못했어요. 너무 많이 잘못했어? 네. 알았어. 그럼 다시 해보자. Why did you are? Are these. 어디 갔어? 어디 처박혀 있어? 아니, 오늘 이상하다. 업데이트하고 나한테 이상해졌어. 아, 짜증나. 오케이. All.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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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혹시 네. 신발이란 뜻의 단어를 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뜻이 뭐예요? 소리가 아. 이런 소리 나지 않냐? 네. 표현이 안 되네 우리 말로. 이런 소리 나지 않냐? 싹스? 싹스. 어? 그럼 쌍시옷 소리 누가 냈겠어? 쌍시옷 소리. 했어요. 그 다음에 아 소리는? 아이. 아이가 아 소리를 내요? 아이가 아이, 이, 언데 아 소리도 갖고 있어? 아니요. 오? 싹스. 아, 이거보다. 응. 뭐 어렵다.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쓰기 연습을 해야지 뭐. 쓰기 연습했습니까? 네. 근데 잘 안 됐어요? 네, 어려워요.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요 그러면. 아, 괜찮아요. 옆가의 소리. 써. 싸. 그 다음에 무슨 소리 필요해? 크 소리 필요하네. 네. CK. 크. 싹. 싹. 그 다음에 스 소리 필요하네. 스.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양말이니?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됐습니까? 오케이, 장갑도 right, left, 오른쪽 왼쪽 있죠? 네. 양말도 왼쪽 오른쪽 있죠? 네. 그래서 한 개의 물건이다, 두 개 이상의 물건이다? 네? 한 개의 물건이다, 두 개 이상의 물건이다? 두 개 이상!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다?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오케이, 만약에 이것들은 그녀의 양말이니 하고 싶으면 에? 이것들은? 어, 이것들은 그녀의 양말이니 하고 싶으면 Are these... Her socks? Her socks? Her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녀의 그녀의가 뭐라고요? Her. Her. 만약에 이것들은 그의 양말들이니 하고 싶으면 He. Are these? Your. Are these? His. Ah, his. 이것들은 그 남자의 양말들이니. 네, 그 남자. Are these his socks? Are these your socks? His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의. 됐습니까? 그의가 영어로 뭐라고요? His. His. 그래서 이것들은 그의 양말들이니? Are these? 아, are these? These are his socks. 이것들은 그녀의 양말들이니? Are these? Are these her socks? 이것들은 너의 양말들이니? Are these your socks? 이것들은 나의 양말들이니? 에? 아. 이것들은 나의 양말들이니? Are these my socks?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은 상대방의 양말인지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 내 양말이 맞네요. Yes, they are.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Yes, they are. Yes, they are. 와, 뭐가 안 보인다.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도 넣어줘야죠. Yes, they are. My. 뭐지? My socks. 한번 써볼까요? S가 아니지. 아,
S 맞다. O S C K S. 맞습니까? Yes, they are my socks. Yes, they are my socks. 디즈는 뭐를 아 데이는 뭐를 한번 길어봤자 한 거야. 에? 데이는 뭐를 한번 길어봤자 한 거야. 데이요? 왜? 디즈요. 디즈를 한번 길어봤자 하면 여러 개니까. Yes, they are my socks. Yes, they are. 네,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물건, 소유자, 바지인데 상대방이 아, 소유자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Are these your... 뭐라고요? Are these your pants? 그렇죠. 그래서... 아, 못 안 불러. 아, 이거 업데이트 이상하게 됐어. Are these your... pants? Pants?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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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Hey, 일본 놈들이 pants 발음이 안 돼서 pants, pants 그럽니다. Okay,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Pants 한번 써볼까요? P. I. Good. 네, 아 S. 포니츠야, 포니츠. 아니요. 포니츠, 포니츠. 아니요. Are these your ponies? 아니에요. 팬, 아 팬츠가?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츠 소리는 츠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츠 소리는. CH. 츠 소리는 CH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여기선 그게 아니고 그건 치지 츠가 아니지 치지 아, 츠 어떻게 만드지? 팬 트스 소리가 빨리 하면 츠처럼 들립니다. 팬트스 팬츠 팬트스 이렇게 하면 다른 생각인데 B-A-I-N 팬 T-S 이것들은 너의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지금 gloves 빼고 지금 다 틀리고 있어. Gloves 빼고요? Gloves. 헷갈리네. Gloves 빼고 다 틀리고 있어. 아니에요, 제가 안경을 그래도 외워봤어요. 오, 그거 좋다. 천천히 키면 되지 뭐. 이것들은 네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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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은 너의 바지다. 이것들은 너의 바지다. Are these your? 와, 내가 묻는 느낌이 들게 말했나? 이것들은 네 바지다. These are your pants? 에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 These are your pants. These are your pants. 이것들은 네 바지다. 이것들은 네 바지다. These are your pants. pants. 이것들은 네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묻는 느낌 드니까 물은 아이고야 됐어. 아 그럼 이제 있을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바지는 오른쪽 가랭이, 왼쪽 가랭이, 가랭이가 두 개죠? 네. 그래서 얘도 항상 여럿으로 표현합니다. 네. 됐습니까? Are these your pants? 라고 물어봤더니, 어? 이번엔 아니라네. No. 잠깐만요. No. No. Are. 그것들은 그렇지 않다. No. 그것들은 그러지 않다. 내 것이 아니다. No. These? Are they? 그것들은. Are they? 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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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y aren't. No, they aren't. No, they aren't. 뒤에 생략된 말 좀 있다가 얘기해 주시고요.
they aren'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야. These 그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아니고. 아, they are her pants. A pant. 됐습니까? 아까 her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어요. her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요. 그녀의 그녀를. 오, 지원 똑똑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여기 생략된 말 넣어서 여기 생략된 말 넣어서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여기부터. No. No, they aren't my pants. No, they aren't my pants. They are her pants. 오, 훌륭합니다. 자, 가까이 있는 신발이 여러 개 있는데 너의 것인지 물어볼까요? 이것들은 너의 신발이니? 신발이요? 예. Are these your shoes? 그렇지. Are these your shoes? 하면 되겠죠. 오케이. shoes도 한번 써볼까요? SK 잠깐만요. She's는 아닐 거 아니야. SK. 아, 업데이트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이것도 뭘 가지고 업데이트한 거야 지금? 뭐 업데이트가 아니고 완전 뭐. 업데이트 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판쳐 놨는데 안 되겠다. 차라리 메모장이 낫겠다. 메모장이야 메모장도 안 될 것 같은데. 메모장은 또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 아이 진짜. 160 자료예요. 오케이. 그래서 슈 좀 써보자. SK. 아, SK. 슈. 무슨 소리야? 유. 유. Shoes. Shoes. S-E-S. 이렇게? 네. 네가 shoes를 이렇게 쓰니까 내가 자꾸 너를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그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자, 네가 그린다는 느낌. 내가 너보고 그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Shoes는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근데 H하고 K하고 생긴 게 비슷하지, 그치? 네. 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고 글씨를 쓰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 맨날 쓰고 있어요. 그림은 글씨를 그리니까 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K인지 H 소리는 생각도 안 해. 이렇게 하면 스쿠세스다. 스쿠세스. 어? 스커세스야 스커세스? 아니요. 슈즈 쉬 소리 나려면 무슨 글자가 필요해? 쉬 소리 나려면 SH가 쉬 되지 않? 네. 슈즈. 슈즈. 어? 슈즈도 틀리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뭐 지금 너 뭐 틀렸지? 안경 써보자. 안경. 소리. 지. 소리. 아, glass. 그렇게 발음하던 거예요? glasses 하지 않던 거예요? glasses. glasses. G. 잠깐만. G. S-S-E-S 그래 어, glasses. glasses 삭스 또 전 다시 적어보자 삭스 S-O 싸 C-K 크스 바지 한번 적어보자 P A 펜 A 펜 T 투 팬트 펜트스, 팬츠. 팬츠. 장갑 적어보자. 글래스. 아, 장갑. 글러브니까 G L B. 아, 아니지. 글러브즈. 글러브즈. 맞습니까? 전부 다 이제 글씨를 그린다기보다는 잘 쓰고는 있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어. 선생님 제가 글씨를 뭐 어떻게 제가
응? 대신에 쓰는 거 이렇게 쓴다. 선생님. 말만 많고요. 선생님. 이라는 거는